일단 생년월일 좀 불러주세요. 86년이고요. 4월 2일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시어머니인데 남편을 말해요? 시어머니 연세가? 70이요. 너 뭐 이렇게 짜증나니? 니네 남편이 마마 보이니? 네, 마마 보이에요. 제 얘기를 안 듣고 엄마 얘기만 들어요. 심하게 엄마 얘기만 들어요. 엄마 얘기만 귀 기울이고 엄마 말만 맞고 내 말은 다 틀리고 그리고 자기가 버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엄마 컨트롤해주고 따로 살기는 따로 살지 지금 따로 사는데 5분 거리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이게 우리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시험관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짜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잠자리 확인도 하고 시간도 물어보고 막 그래요. 잠깐만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잠자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받아오시고 어디서 받아오시고 그리고 받아왔으면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며칠 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했냐고도 물어보고 너한테 직접? 신랑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싫어해요. 너 힘들겠다. 니네 둘이가 아기가 없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니네 신랑이 이상해. 니네 신랑이 마마보이야. 아니 당장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아니 임신을 해오라고 하는데 아니 이러다가 시바지라도 시킬 그런 기세예요. 그리고 내가 꼭 죄인이 되는 것 같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근데 니네 시어머니가 나쁘진 않아 사람이. 근데 이 아들한테 애착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중심을 니네 신랑이 잘 잡으면 되는데 니네 신랑이 애기 같아 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시아버님보다 우리 남편을 더 남편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까지 터치한다는 게 사실상 나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시아버니가 좀 확인하는 건 그렇다 치고 잘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해. 어떡해요? 이거 못하면 되나요? 무슨 구슬해. 당연히 부적 없나요? 부적?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웃기? 저 진짜 답답해서 온 건데. 아니 너는 답답해. 웃어서 미안한데 니네 시어머니가 너무 아 웃지 마요. 진짜 나 너무 답답한데 아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근데 이 시어머니가 너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니네 시어머니가 그 부분만 애기 낳기 위해서 유독 그 부분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뭐 돈 벌고 어떻게 저축하고 네가 다니고 옷 입고 하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는 걸 좋아해. 맞아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도 니네 시어머니가 잘 맞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는 약간 좀 여자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말씀도 없으시고 니네 시어머니가 그런 거를 니네 신랑이 이제 세상에서 자기 아들만 최고고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생겼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긴 한데 니네 시어머니는 조금 유독 극성맞은 거야. 아 그건 아닌데 잘생기진 않았는데 참.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겼다고 어머니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지. 좀... 근데 너도 철이 없잖아. 지금 너 애 키울 수 있어? 애기 낳으면? 제 생각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시어머니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네가 똑똑하게 행동을 해야 돼. 네가 니네 신랑한테 이거를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이거 근데 이거를 너가 점을 보러 온 게 나는 너무 답답해요. 내가 오죽하면은 이거는 방법은 뭐 부적이나 구슬에서 있는 방법이 아니고 네가 니네 신랑하고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는데 근데 우리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늙은 분이 물어보는데 그냥 다니까 들려. 어떻게 대답해요? 네 어머니 오늘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짜증나요. 이거를 단호하게 네가 끊어. 부부관계까지 어머니한테 아침에 저 잠자리 했습니다. 웃지 말라니까요. 웃지 마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니 오죽하면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싶다니까요. 어머니 급하면 어머니가 나으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5만금을 주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언니 그럼 그게 제 사준 애가 없어? 애기가 있어, 둘이가. 어? 그런데 지금은 애기가 없고 니들이 노력해도 애기가 안 생겨.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자기네 신랑이 문제야. 자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랑이 조금 약해. 이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 아니요, 쪽팔리대요.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쪽팔리대요. 아니, 얘기를 아니 웃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미안해, 미안한데 니네 시어머니가 자꾸 잠자리 아침에 했냐고 전화. 니네 신랑이 내가 볼 때 정자가 조금 없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거야. 원래 사주에도 이 사람이 자손을 빌어서 낳아야 되는 사람은 맞아. 내년, 후년, 한 2년 정도 보이거든. 그렇다고 니네 신랑이 애를 못 낳지는 않아. 근데 이제 가능성이 남들보다 아마 적을 거야. 그 신랑이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니네 어머니한테 확인을 시켜야지 저게 조용해질 거 아니야. 이제 병원 가서 어쨌든 원인을 밝혀놓고 삼신을 받아. 여름에는 삼신을 못 받고, 뱀 나오는 계절에는 삼신을 못 받고, 이제 깨끗한 이제 용궁에 가서 삼신 기도를 드려서 아기를 점지해 주시라고 조금 니네 신랑 사주가 조금 빌어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사주거든? 니네 신랑은 이도 저도 아니야. 어머님이 뭘 말씀하시면 거절을 못해. 그리고 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거절을 못해. 근데 신랑이 조금 시어머니를 차단해줘야 되는 역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니네 신랑이 너무 철이 없어. 뭘 차단해주는 부적 그런 건 없지 않아? 얘 잠깐부터 계속 뭐라도 하나 건져보고 싶단 말이야. 뭐 부적 이런 거 없죠? 부적 없어요. 그런 부적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 극성스러운 거는 야, 이 양반 평생이 이래. 앞으로 더 하면 더 할지 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 결벽성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럼 일단 병원 갔다 오고